안녕하세요. 큰형입니다. 오늘은 중복되어 불규칙하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유일한 데이터, 즉 유니크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방법 중에 컬렉션 개체, 즉 컬렉션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매크로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버튼을 눌러 연결된 매크로를 실행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본 다음 해당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의 B열에 불규칙하게 중복되어 입력된 리스트 중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유니크한 데이터만이 별도로 추출되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매크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NG 및 RNG 리스트라는 이름의 범위 개체형 변수를 각각 선언한 다음 X라는 이름의 컬렉션 오브젝트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I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 변수 RNG 리스트가 2열의 삼행인 셀, 즉 B3셀부터 2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까지의 범위임을 정의합니다. On error resume next. 참고로 이 구문은 매크로를 실행하는 중간에 혹시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잔소리하지 말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라는 구문입니다만 이 구문은 반드시 적어줘야 하며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 RNG가 변수 RNG 리스트의 범위, 즉 P3셀부터 2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까지 범위를 순환하며 X라는 이름의 컬렉션 오브젝트에 변수 RNG의 값을 차곡차곡 저장하게 되는데 참고로 컬렉션 오브젝트의 인수는 유니크한 텍스트, 즉 중복되지 않은 텍스트일 경우에만 유효한 값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변수 RNG가 변수 RNG 리스트의 범위를 차례로 선언하며 위에서 저장된 이름이 다시 중복되어 나타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중복된 데이터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됩니다만 그러나 위에서 On Error Resume Next라는 구문을 사용하여 미리 사전 조치 해두었으므로 그 다음에 아이템을 계속 순환하며 다시 새로운 아이템이 발견될 경우 이를 추가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컬렉션 오브젝트의 성질머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은 아이템만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Next RNG 변수 RNG가 변수 RNG 리스트의 범위를 모두 순환하였으면 앞서 변수 RNG가 변수 RNG 리스트의 범위를 끝까지 순환하며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만을 저장해둔 컬렉션 오브젝트의 아이템을 변수 i가 1부터 변수 x, 즉 컬렉션 오브젝트에 저장된 아이템의 개수만큼을 순환하며 D3셀을 기준으로 offset n 1씩 증가하며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입력해 줍니다. Next i. 이렇게 해서 변수 x에 저장되어 있던 중복되지 않은 아이템을 D3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모두 입력하고 나서 end sub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